재미있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지금 처음 무대인사관인데요. 굉장히 떨리네요. 여러분들 뜨겁게 호응해주시면 그만큼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종 양치인 살인기 연출한 노던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웨어 경험을 맡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날, 개봉 첫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취향 저격인 영화인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취향 저격이 된 영화였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 오반장 역할을 맡은 배성우입니다. 네, 아 근데 첫날인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오늘 미세먼지도 많은데 폐가 다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좀 좋은 얘기 많이 전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호.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많이 조마조마 하셨죠? 네, 수진혁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저 너무 반갑고요. 진짜 영화 어떠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첫 무대 인사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감한 시민 역할의 김대령입니다. 네, 이게 되게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처럼 용감한 시민으로 잘 숨어 있었습니다. 저의 용감한 연기 재밌게 보셨나요?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 팀장 역할을 연기한 태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선배님들과 그리고 재밌는 감독님과 그리고 멋지고 재밌는 친구들과 열심히 찍었습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좀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대에서 첫관이라 아직 긴장이 덜 풀렸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진들 굉장히 많이 찍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 개인 소장 하지 마시고 바로 SNS 온라인 다 올려주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 저희는 함께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갈게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